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어플만을 이용해서 쉽고 간단하게 해외 직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를 이용하면 동일한 물건을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께서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평소에 영어를 못하시거나 컴퓨터를 전혀 못하시는 컴맹분들도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만 따라하신다면 누구나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어플 설치 과정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배경화면에서 플레이스토어를 클릭을 하시고 상위 검색창에 아마존을 검색하세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설치가 완료된 후 실행하시면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화면이고요. 제일 위에 국가 지역 메뉴에 들어가셔도 대한민국 메뉴는 없기 때문에 미국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한국어를 고르시고요. 통화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미국에서 권장하는 통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대한민국 원, 그리고 미국 달러가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 때문에 현지 통화인 미국 달러를 추천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세 가지 메뉴를 작성하고 넘어가면 기존 고객일 경우에는 로그인을, 그리고 신규 고객일 때는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당연히 처음 하시는 분이실 테니까 두 번째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국내 사이트에 가입하는 것과 같이 이름, 그리고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이렇게 비밀번호 설정하는 란이 나옵니다. 모두 작성하신 후 계속을 누르시면 휴대폰 번호 인증 코드 메뉴가 나오고요. 국내랑 똑같은 방법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모든 인증을 완료하고 나서 들어온 화면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언어를 대한민국으로 했는데도 영어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처음 접속할 때 데이터를 그대로 인식하는 오류 같고요.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언어로 적용이 됩니다. 자, 다시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자신이 구매하고 싶은 품목을 적으시면 이렇게 한글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메뉴를 고르고요. 본인이 구매하시고 싶은 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즉시 구매와 장바구니의 추가가 이렇게 메뉴 두 개가 떠요. 그러면은 장바구니의 추가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 위에 보시면 장바구니에 한 가지 품목이 들어간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셔서 체크아웃 진행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가 국내 쇼핑몰에서 구매를 할 때처럼 이렇게 배송 주소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자, 우리가 언어는 대한민국 언어로 바꿔서 보고 있지만 배송받을 주소는 영어로 입력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뭐 다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소의 영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기재됐을 때 어려움을 감수하지 마시고 네이버에 가셔서 영어 주소 변환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검색창에 영문 주소 변환기라고 작성을 하시면 밑에 검색하는 창이 나와요. 그 검색창에 본인의 주소를 한글로 작성을 하신 다음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영어로 변경된 주소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번역된 영문 주소를 아까 아마존 배송 주소 입력 창에다가 맞는 위치에다 적기만 하시면 돼요. 맨 위에는 주소 또는 사서함, 그리고 밑에는 아파트나 건물, 빌딩 이름이고요. 밑에 도시는 평택시, 서울시처럼 시를 적으시면 되고요. 주도 지역에는 경기도, 충청도, 그리고 강원도처럼 지역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우편 번호는 본인의 해당 사항을 적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주소를 다 작성하시고 넘어가시면은 내 배송 옵션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세 가지가 있는데 맨 위에는 표준 배송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긴급 배송, 그리고 세 번째는 우선순위 배송입니다. 금액이 두 배 그리고 세 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급하신 물건이 아니라면 맨 위에 표준 배송으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은 이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추가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국내에서 현금을 주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필수로 필요하고요. 제일 위에 카드 스캔 메뉴를 선택을 하셔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카드를 스캔만 해주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카드 등록을 완료하시고 결제 방법 선택해서 계속을 누르시면 세관 통관을 위해 아이디를 추가하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중간쯤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개인 통관 고유 부호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이미 직구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개인 통관 고유 부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는 글은 지식인을 통해서 관세청에 질문을 해서 받은 답변이고요.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 물품 수입 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 고유 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개인통관 고유 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 부호이며, 그러니까 개개인이 전부 다 다른 번호를 발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면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 어플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플레이스토어에서 관세청을 검색하시면 모바일 관세청이라는 어플이 나오고요. 아주 간단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먼저 받아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급받으신 개인통관 고유 부호를 작성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으로 주문을 하라는 메뉴가 나오죠. 클릭을 하시면은 주문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5분에 걸쳐서 해외 직구를 직접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어를 못하시거나 컴퓨터를 전혀 못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다시는 주변에 아쉬운 소리 하시면서 부탁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 사이트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국내에서 같은 제품을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도달하는 데까지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있지만 동일한 제품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해외 직구를 통해서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